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지. 침울한 빈터입니다. 단종 제품? 어떤 거? 가오나시다. 여긴 또 검은 뿌리굴이 난다. 다른 곳이다, 얘. 자, 일단은 그 늪지대인가? 침몰한 빈터인가? 여기를 계속 돌아보죠. 얘 못 가는구나. 괜히 그냥 갔다 돌아온 게 아니네. 저 위쪽으로는 갈 수 있을까요? 자, 검은 뿌리굴 쪽으로 갑시다. 그게 낫겠네요. 그게 그냥 낫겠어. 다른 능력들이 생겨야지 여기는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시커먼니? 야, 씨발,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어떻게 가니? 저 밑에 저기, 있다는 거 어떻게 알고 하니? 얘네 레이맨 할 때도 저런 스테이지가 있었어. 그, 아예 안 보이는데 주먹으로만 이제 저기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주먹에 반딧불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그 맵을 아예 다 외워서 하던데. 대단합니다, 보니까.
저걸 주우면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구만. 뭐죠? 시스템은 알겠다. 어렵네 게임.
뭐죠? 오우씨 왜 깜짝이야. 뭐야 이게. 근데 저길은 이 위로 가는 거고 그냥 이 위로 가는 건가 전부 다? 뭐 이러니? 망했네요. 일단 방법은 알겠어요. 빛이 돌아왔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거네요. 씨. 그냥 다시 할까? 다시 하지 뭐. 이 위로 가는 건 없고.
다시 해보죠. 장기요. 혹시 그 학생이라는 게 노인대학 학생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헐. 조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해요. 에이씨,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이거. 청춘? 젊은 사람들은 청춘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진짜 젊은 사람들은 청춘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개빡치네. 이게 반대편으로 그 점프를 해야 될 타이밍을 내가 잘 못 잡겠어.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새누리당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청년층이라는 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50대 할아버지를 보고 청년이라 그래요. 아씨, 되게 어렵네. 거기 청년회는 이제 중년이나 장년층 아저씨들의 모임을 청년회라 그런단 말이죠. 저러 못 들어가니? 맘에 들지 않지만 일단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장됐고. 깜짝이야, 쇼. 요 아래쪽 가는 길이 열렸고요. 열렸다 보이게 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넌 더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 그래.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 이 아래쪽, 아래쪽 가는 길인 저기가 막혀 있잖아 지금. 그죠? 못 가는 거지. 다행히도 돌아가는 길이 막혀있진 않고요. 실수했다. 저 위쪽으로 한가 보자. 저 위쪽으로. 네이버의 판매자들은 아마 해외에서 좀 질 나쁜 경우는 분실기 같은 걸 있잖아. 도난키 같은 걸 갖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래 국내에 등록되도록 이제 계약이 안 돼 있는 키를 갖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예전에 어디서 할인해 왔던 걸 이제 파는 걸 수도 있고. 잠깐만요. 인터넷이 왜 이래? 잠시만요. 방송이 터졌었습니다. 왜 터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방송 막가 터졌었어. 왜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터졌었어. 범수야 1년 그건 방송이 다 끝났거든? 만족하니? 덕분에 아무튼 재밌겠다.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했어. 네 방송 터졌었습니다. 저장했고. 아니 제대로 못 봤구나. 요즘에 방송 잘 안 들어온대. 아 일이 바쁘다고요? 정작 지가 해달라 그런 거 할 땐 안 오도 안 오고. 자 아무튼 검은 프리굴의 맵을 좀 돌아봤는데 아직 갈 수 없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죠? 아직 갈 수 없는 곳들이 좀 있어. 사실 그 퀘스트 자체는 이제 저 오른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진행을 못했잖아. 그지? 아니 아니 니가 그 뭐야 자주 오다가 아이씨발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할 때만 최근에 안 왔으니까 난 좀 궁금했지. 그 니가 해달라 그랬던 거니까 어쨌건 해달라 그랬던 사람이 보면 쫓아나 그렇 해달라 그래서 하는 건데. 자 일단 저장해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것저것 뭐 많이 해봤는데 이것저것 해봤는데 재밌네요. 할만하네. 이따가 제가 그 밥 좀 먹고 있잖아요. 저 아직 점심도 안 먹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점심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그 밥 좀 먹고 갈게요.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배고파 죽겠다 야.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리와 먼눈숲 오리와 눈먼숲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애들용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애들은 하다가 컴퓨터 부술 거야. 진솔맘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셨었습니다. 자 방송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